자, 우리 러블리 주주가 말한 거 잊지 마세요. 객관식 시험에서 무조건 문제 영훈이 씨 많이 푸는 게 장땡이다. 알겠죠? 자, 영훈이 씨 문제를 기출 문제가 됐든 기출 변형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뭐든 간에 영훈이 씨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면 절대 이 바닥 못 떠난다. 알겠지? 뭐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. 쌤, 저는 아직 이론이 좀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론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뭐 문제를 풀 거예요. 그 사람은 절대 이 바닥 못 떠난다. 알겠죠?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야. 자, 영어나 국어나 한국사나 행정법, 행정학, 사회 다 마찬가지야.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는 새끼들은 절대 이 바닥 못 떠난다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, 그렇지. 요즘에 이제 그이 씨들 중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관으로 두고 있는 이 씨들이 요즘 많지. 특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본관이 영혼이고, 그 다음에 성이 이 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도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. 영혼 없이 문제 푸는 거는요, 아무짝에도 그거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, 먼저 답이나 해설 보고 문제 푸는 새끼들이 있어. 그 미친 새끼들 아니야, 그 새끼들? 걔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라고 하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끼들이야. 아, 진짜 공시생들 중에서 문제에다 답을 미리 쳐놓고 문제를 푼다는 거야.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? 내가 그런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. 알겠죠? 자, 아 진짜 야 노량진에 수두룩 빽빽하다니까 이 새끼들아. 문제에다 답 쳐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. 그다음에 문제 해설이나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.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. 어떤 변호사 유튜버가 답 보고 야 그거는 옛날에 생암기하던 그런 거지. 공시도 옛날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. 10년 전에 공시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지금 공시 문제나 수능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, 이 사람아. 지금 수능 문제나 지금 이 공시 문제는 약간 자료 해석하고 연결되는 문제나 좀 생각을 좀 하거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답 미리 달아놓고 문제 풀고 이거 미친 짓이라니까? 알겠죠? 아, 그래. 화난 거 아니야. 좀 답답해서 그래. 아, 야, 너네들은 욕안 하고 사냐? 자, 그 다음에.